아마 질문 받으면 교재도 아마 끝이 날 거고요. 프린트도 끝이 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귀납법 2는 이따가 풀이 시간 때 하면 되니까 그 시간 때 챙겨놓고. 근데 이거 질문은 돼요? 아니, 선생님한테 해. 쟤한테 선생님한테. 왜 나한테 하려고? 아니, 수업 끝난 다음에 시간 여유될 때 해. 그때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그래프 2부터 채점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채점 먼저 하고요. 자, 2. 삼각함수 그래프 2.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에 3번, 12에 5번, 13에 3번, 14에 1번, 15에 1번, 16에 4번, 17에 2번, 18에 4번, 19에 1번, 20에 2번, 21에 5번, 22도 5번, 23에 2번, 24에 5번. 그래서 일단 2-1은 먼저 받아 놓으시고, 일단 오늘 수업 끝나고 아마 시간 여유가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때 요거 2하고 2-1 틀린 거 다시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일단 교재 빨리 일단 마무리 좀 적읍시다. 교재 마무리부터요. 교재 질문을 어디까지 받았냐면 177까지 다 받았니? 네. 자, 다 받았으면 178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178쪽 질문이요. 없고 없으면 179쪽? 네, 1176번 1176 6번. 6번과 7번. 7번 됐어? 자, 76과 77. 어, 77? 아이, 그럼 어쨌든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76부터 다시 갑니다. 자연수 정의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F1이 얼마고? 1. 1이고 그 다음 식 읽어보세요.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는 스톱! 다시 한 번 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는 다음 N제곱 곱하기 FN.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하셔야 되고? 나요 또? SN. 그렇지. 아니, 이게 표현이 바뀐다고 해서 쫄 필요 없다라는 거야. 다시 그럼 가장 기초부터 가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 시작!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FN 까지 뭐 한 개? 더한 개 더한 게 뭐야? N제곱 곱하기 FN. 그렇다면 요 놈에서 결국에 이게 SN과 같은 계열인 거지? 맞아 틀려? 그럼 SN에서 누구를 빼면? S, N-1 빼면 여기서 뭐 나와야 될까? 뭐 나와야 될까? FN. F, N. N. 그렇지. F, N-1. 됐냐, 안 됐냐? 동의를 하자는 거야. 그럼 S, N-1은 당연히 여기에 뭐야? N-1의 뭐? 제곱 곱하기 F 뭐? N-1로 표현 되겠지요.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요 놈을 쉽게 해서 당연히 N은 얼마보다 2보다 어떻다? 추가해봤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성립할 것이고 됐어?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얘에서 얘 빼게 되면 일단은 FF과 FN-1이 같은 형태가 아니니까 그냥 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N제곱 곱하기 FN 마이너스 N-1의 제곱 곱하기 FN-. 됐니? 근데 여기 FN 있고 여기 FN 있잖아. 뭐 할 수 있어?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N이라는 놈의 새끼가 나는 N-1의 완전제곱 곱하기 FN-1로 표현이 될 것이고 됐니? 그때 N제곱 마이너스 1 N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인수분에 대한대 되지요? 그럼 얘는 뭐하고 N-1이 서로 어떻게 돼?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날아가면서 우리가 찾은 건 n 플러스 1 곱하기 뭐가 fn이라는 놈의 식기가 n 마이너스 1 곱하기 다음 거 fn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쳐다보니까 FN이라는 N에 대한 FN-이라는 N에 대한 식이 나와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어떤 형태로? 얘네 둘에 대한 뭐 이건 그냥 어떤 N에 대한 식일 테니까 한쪽 몰고 한쪽 모셔야겠지야. 그럼 뭐 분해? F 뭐 분해? N-1분의 F 뭐가? N이. 자 얘는 뭐 분해? N+1분의 뭐?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게 결국에 뭐인 거야? AN-1분의 AN과 형태를 바꿔놓은 거인 거야. 뭔 소리인지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 FN은 AN으로 바꾸면 수열 문제인 거야 그냥. 근데 그걸 니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래서 봤더니 N번째 N-1번째 이랬어. 무슨 수열에 대한 형태니? 등비 수열. 등비 땡. 이걸 등기라 그랬대? N번째, N-1번째 했어. 숫자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뭐야? 개비. 그렇지. 개비가 나와야지. 맞아 틀려? 그러면 여기서 N의 2보다 커거나 그러니까 N 얼마부터? 2부터 넣어서 F 몇 번 유도하면 돼? F 100. 100만 유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N 2으면 F 몇 분에? 응? 아, N 2으면 F 몇 분에? 1분의 F 얼마? 2가 나올 것이고 얘가 몇 분에? 3분의 1 나오고요. 다음 N에 또 얼마 넣게 되면? 3 넣게 되면 F 몇 분에? 2분의 다음 F 얼마? 4가 되면서 여놈을 시키면 4분의 얼마? 2 나올 것이고 다음 F 2분의 3? 4분의 아니 거기 F4가 아니고 F3 아 F3 4분의 얼마? 2 나올 것이고 다음에 N에다 4 넣게 되면 F 몇 분에? 3분의 F4가 되면서 여놈을 시키면 몇 분에? 5분의 3 나오고요. N에다 또 얼마 넣으면? 5 넣으면 F 몇 분에? 4분의 F 얼마? 5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놈을 시키면 그럼 얼마? 6분의 4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F 몇을 찾아야 돼? 100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 몇 분에? F100분의? 땡. 99분의. 그렇지. F 얼마분의? 99. 99분의 얼마? F100을 찾아봤더니 여놈 시키는 N에다가 얼마를? 100을 넣은 거니까 101분의 얼마가 99가 나오게 될 것이고 개비 형태니까 우린 당연히 변경 뭐 하셔야 돼? 곱해야 돼. 곱해놓고 해서 보니까 33 지워지고 44 지워지지? 어? 이랬더니 몇 개가 살아? 두 개. 두 개 사네. 그럼 끝에도 당연히 몇 개가 살 테니까. 두 개 살 테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뭐 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 몇 분에? 90. 8분에 F 얼마? 99. 99를 적게 되면 얘는 몇 분에? 100분에. 분에. 다음 99. 8. 이렇게 표현되겠지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여러분 쉽게 해서 보니까 분모가 분자가 몇 개 살아? 두 개 살아? 그럼 여기 뒤에서는 누가? 그렇지. 분모가 몇 개? 두 개 살 것이고 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곱하면 다 모아도 되니까 지워지니까 F 몇 분에? 1분에 얼마? F 100 남고요. 여놈의 새끼가 사는 놈이 분자에는 누구하고 누구? 1 곱하기 2 남고요. 분모에는 누구하고 누구 남아? 100하고 다음에 100을 남지야. 그럼 약분하게 된다면 5 곱하기 50 곱하기 101분의 얼마? 1 해가지고 이거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정답!
자, 왼쪽 우측 라인.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서도 자꾸 고민하시면서 안 틀리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어진 식 am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임으로 주어진 식으로부터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안 갔어? 그냥 식? 이랬던 거 아니야? 아니지. 다시. am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2으로 그 다음 한 걸 뭐라 그랬니? 주어진 식으로부터. 주어진 식은 누굴까? 저기 위에 am 플러스 1 읽어 계속. sn 마이너스 1 s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s 곱하기 sn 나와있는 거기서 누구를 바꾼 거야? 2n 마이너스 1 곱하기 sn. 에헤이, 다시 거기서 누구를 바꾼 거야? am 플러스 1 뭘로? sn 플러스 1로 바꿨어. sn 플러스 1로 바꿨었대? 다시 문제 봐. am 플러스 1은 누구 마이너스 누구이므로?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이므로 주어진 식으로부터. 그럼 주어진 식에 누구를? am 플러스 1 뭘로?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으로 뭐해 놓고? 바꿔놓고. 바꿔놓고 거기서 누구를? 마이너스 sn을 뭐한 걸로? 그 이항 시켰더니 네. 그 밑에 식이 뭐했다? 나왔다잖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거는 그냥 한번 읽으시고 위에 식에서 변했다는 거 하셔야겠지요. 그 다음 양변을 뭐로 나누면? sn으로 나누면 하면 그거는 위에 있는 식을 sn으로 나눈 거지? 네. 됐냐 안 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sn분의 sn 플러스 1은 sn-1분의 sn 플러스 2n이다. 그건 당연히 될 거고요. 됐어 안 됐어? 그때 누구를? b n을 뭐라고 하면 sn분의 s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자 다시 sn분의 sn 플러스 1이 sn 마이너스 1분의 sn 플러스 뭐 2n으로 나와있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때 누구를 bn을 뭐라고 한다면 sn분의 S, N 플러스 1, 2라 하면 다시 그럼 요 놈을 뭐로 어떤 수열에 몇 번째로 N번째. N번째라고 한다면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다시 얘가 뭐라고? N번째라고 그럼 이거는 이게 몇 번째라는 거야? B, N번째 그렇지 이게 N번째라는 거야 B라는 수열에 BN이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N-1 그렇지. 그러면 bn은 b 뭐에서 n 마이너스 1 플러스 면에 그럼 n 번째가 n 마이너스 1 번째에다가 뭘 더했다? 2n 더했다. 무슨 수열? 등차. 또 왜 또 등차야? 개차.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n이 얼마보다 현재 계속 2보다 크거나 같다. 점점 빨아주고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누구를? B1을 거기 뭐 해놨어? 계산을 원래도 우리가 하셔야 되겠지만 B1은 이라고 알려줬지요?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 아래 누가 나와있어? 수열 BN의 무슨 항을 구하면? 1번항 그렇지 그러면 얘가 무슨 수열이고 우리 방금 판단했으니까 개차 그렇지 그럼 개차 1번항 판단이니까 BN-2번 BN-2번 2N 이거 놓고 그냥 가셔야겠죠? 그러면 B2-1은 B1은 그럼 얼마? 2 2 곱하기 2 되냐 안 되냐 다음 B3 마이너스 B2는 다음 2 곱하기 3 다음 B3 마이너스 B4 마이너스 B3는 2 곱하기 4 근데 B5 마이너스 N 마이너스 B N 마이너스 1 나와야지 B는 유도할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을 시키는 2 곱하기
2 곱하기 n. 계산해서 다 뭐 해줘야 돼? 더하셔야 되겠죠? 괜찮으니까 그럼 요 놈의 식으로 뭐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b1은 얘는 2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곱할 거 아니야? 근데 b1이 얼마라는 거 줬으니까 2라는 거 줬으니까 bn이라는 놈의 식기는 또 2 빼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곱하는 거랑 같겠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럼 bn이라는 놈의 식기는 정리가 얘는 2 곱하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뭐 n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1. 됐냐 안 됐냐? 그러면 bn이 n 곱하기 n 플러스 1 정리됐네. 가에 들어갈 거야. 됐어 안 됐어? 근데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거 2으로 하고 누군 보였니? SN. SN 보였잖아. 그럼 SN 찾아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찾은 게 누구를? BN 찾은 거잖아. 네. 근데 BN을 뭐라고 놨어? 이걸로 놨지? 그럼 그 얘기는 누구분의? SN분의. 다음 뭐가? S. M 플러스 1이. 됐어, 안 됐어? 예, 가. 그럼 뭐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N 플러스 1번째를 N 번째로 뭐 했더니? 나눴더니 누구다? 얘야? 무슨 수열? 개. 개. 비수열. 비수열. 됐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또 갑니다. 그럼 뭐 분해? SN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분해? S1분해. S2는? 1 곱하기 2. 다음 S 몇 분해? 2분해. 2분해 얼마? S3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다음 S 몇 분해? 3 곱분해. S4는? 3 곱하기 4. 쭉 가서 우리 원하는 거 SN 나와야 되니까 S 5분의 N-1분의 SN 나와야겠지요? 그럼 얘는 뭐 곱하기? N-1 곱하기 얼마? N이고 변변 다 뭐 해야 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 분의? S1분의 다음 SN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우변을 곱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1부터 이렇게 앞부분만 써놓으므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부터 어디까지 곱해라? N-1. 그렇지. 그럼 얘는 몇 팩이야? N-1팩. 1팩이지요. 자, 뒤에 나와 있는 요 놈의 식기도 보니까 2부터 어디까지 곱했어? N까지. N까지 곱했잖아. 그럼 이건 단순히 몇 팩으로 해도 돼? N팩도 되지요. 1은 어차피 곱하면 상관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쨌든 S1은 또 얼마였으니까? S1은 찾아내야 되겠네. 맞아 틀려? 그럼 S1은 누구랑 똑같아? 거기 주어진 수열에 A1과 같지요. 맞아 틀려? 그래서 S1은 A1 얼마? 1. 됐냐 안 됐냐? 그럼 그대로 SN은 뭐가 되는데? N-1팩 곱하기 N팩으로 표현이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 곱하기 n-1팩의 뭐? 제곱 나왔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 우리 물론 찾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n-1팩을 빼면 얼마 남아? n. n 남잖아. 그러니까 얘 뭐 곱하기? n 곱하기 뭐? n-1팩의 뭐? 제곱하면 되겠지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가라고.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어, 갔어. 됐니? 그랬을 때 마지막 문제는 AN을 찾는 건데 되냐 안 되냐? AN은 누구에서 누구를? SN에서 SN-1을 뭐하는데? 빼는 거지요? 그럼 SN에서 SN-1을 빼니까 얘는 그럼 뭐 곱하기? N 곱하기 다음 누구에? N-1팩에 뭐에? 제곱에서 빼기 다음 N-1 곱하기 N-2 팩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됐어 안 됐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밑에 식을 보니까 나 곱하기 뭐라고 나왔어? N-2팩의 제곱. 그렇지. 그럼 N-2팩의 제곱이 무조건 똑같이 뽑아서 나와야 되겠네. 그럼 N-2팩의 제곱이니까 요놈의 식에는 N-1팩이잖아? 그럼 얘는 N-2팩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니? N-1. 그렇지. 근데 그거 전체 보니까 제곱이니까 이거 전체 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앞부분은 다시 n 곱하기 n-1의 제곱 곱하기 n-2팩의 전체 제곱 볼 수 있을 것이고 뒤에 부분은 빼기 n-1 곱하기 n-2팩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공통이니까 n-2팩의 제곱 n-2팩의 전체 제곱이니까 앞부분은 일단 누가 또 공통이고 n-1 공통이고 그럼 앞에 누구 n 곱하기 얼마에서 n-1에서 얼마 빼면 1 빼면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이만큼이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나에 해당하는 거잖아. 물론 이거 정리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정리 안 해도 되니? 그 식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어진 값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정리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알고 있어. 개, 차, 개비 둘 중에 하나. 됐냐 안 됐냐? 그 외에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는 나열해야 되니까. 이해 갔니? 오케이. 정답! 자, 되셨으면 넘기셔가지고 다음 페이지 78번부터 질문이요. 1181번입니다.
81번 하고요. 82번 하고요. 몇 번? 79번, 81번, 82번 이렇게 세 개 하면 되나요? 됐니? 자, 79번 좀 해놨게. 이건 별표 치시고, 그리고 표현하는 거를 숫자를 잘 잡아낼 줄 아셔야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뭔가가 약간 애매한 거거든. 79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려주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번 얘기했던 걸. 자, 다시 갑니다. 두 수열 A, N, B, N이 조건 만족한다. A1은 A. 그러면 얘는 해석하면 몇 번째가? 첫 번째. 얼마고? A.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어, 이건 알아. 그럼 AN 무슨 수열이야? 등. 차 수열. 차 수열. 공차는 얼마짜리?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지. AN은 등차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초항이 얼마냐면 A야. 다음 나 조건 또 갑니다. BN이란 놈의 식기에서 B1은 A.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항이지요. 다음 또 뭐라고 나왔어? N 플러스 1 번째가 2분의 1 BN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PN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이고 초항이 얼마짜리? A인. 다음 다항에서는? N번째. BM은? 3을 만족하는 무슨 수? 자연수행이 뭐하고 있다? 존재한다. 그럼 이런 항이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거야. 3이 되도록 하는.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AK는 BL을 만족하는. 그럼 AK는 BL 몇 번째 항과 K번째 항과 A라는 수열의 K번째 항과 B라는 수열의 몇 번째 항이 L번째 항이 서로 어떻게 되는? 같도록 되는 이 K값과 L값에 대한 무슨 쌍을 구했더니 이 순서쌍이 될 수가 몇 개? 여덟 개. 그럼 그 얘기는 어떤 A라는 수열의 항, B라는 수열의 항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같은 값이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여덟 개가 있다는 거야. 표현이 맞냐 안 맞냐? 이게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여덟 개가 있도록 되는 누구의 값을 구하시오? 자연수행. 그렇지, 왜 자꾸 놓치냐고. 제발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나오면 제발 좀 잡으시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를 궁금해 한다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게 공차가 4분의 1짜리인 등차수열의 초항 A니까 일반항을 만들어내지만 이거 갖고서는 같다라고 신을 푼다는 건 당연히 돼 안 돼? 안 돼. 전에도 얘기했잖아. 지수와 다음에 뭐는? 그 지수와 다항은 계산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수와 로그도 계산된다 안 된다? 기본은 안 된다. 로그와 다항도 특이한 경우 걔들 제외하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뭘로? 무조건 함수 풀어야 된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여러분 식기에서 왜 그 얘기냐면 AK 이거 표현하게 된다면 여러분 식기는 마이너스 4분의 1K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A 이게 AK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푸신 분들은 BL 여러분 식기는 뭐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2분의 1의 변수 L-1은 같다? 많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이 1번항에 대한 형태와 이 1번항에 대한 형태가 다항과 뭐니까? 지수니까 안 터진단 말이야. 못 찾아. 함수도 있고 그러기도 애매하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수열의 가장 기본은 뭐 하시는 건데? 나열하는 건데? 그럼 쳐다보니까 AN이란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얼마? A 그 다음? A-4분의 1 A-4분의 1 얼마? 그 다음 항은? A-2분의 4분의 2. 그 다음 항은? A-4분의 4. 그 다음 항은? A-4분의 4. 4분의 4.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A- 얼마? 1이죠. 근데 얘도 무슨 수야? 자연수야. A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 자연수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얘 갔냐 안 갔냐. 음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수는 아니고 일단은 0까지만 되겠지요. 됐니?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아지긴 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얘 값이 언젠가는 자연수에서 지금 빼가고 있으니까 언젠간 얼마 나올 수 있어? 0 나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얼마 되겠니?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음 BN이란 놈의 식이고 우리가 함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 항은 얼마? A.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 다음 항을?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A 무슨 수였으니까? 자연수였으니까 0이 언젠간 나와? 안 나와.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양수만 나오겠죠.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도 얘에서 0과 이 음수 나오는 파트는 우리가 항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 파트는 신경 쓸 필요는 있어 없어? 그렇죠. 없다라는 거야. 여기는. 그럼 이 자연수 위쪽 0보다 큰 쪽에서 뭔가 나오게 될 텐데 중간에 이 b라는 수열이 얼마 되는 값이 있다는 건 무조건 항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니? 3. 3이 되는 게 있을 거라고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맞아 틀려.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은? 3곱하기 그럼 2분의 얼마? 3. 그 다음 항은? 4분의 3. 그 다음 항은? 8분의 3. 그 다음 항은? 이렇게 돼서 0에 가까워지는 것 뿐이지 0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의 식기는 0 위쪽으로 생각하면 얼마 나와야 되고? 4분의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2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3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4분의 4 해서 얼마?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4분의 5에서 다음 4분의 6 해서 얘가 얼마?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쳐다보니까 4분의 3, 4분의 3 어때? 같은 항이 나오잖아. 또 누가 뭔가 2분의 3과 2분의 3과 어떤 항이? 같은 항이 나오지. 근데 이 밑으로는 같은 항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같아지는 항은 제일 첫 번째 몇 분의 몇에서부터? 4분의 3. 4분의 3이고 그 다음은? 2분의 3. 3이 같아지네? 그 다음은 여기 얼마 곱한 거니까 2 곱한 거니까 그 다음은 얼마 나와야 되겠니? 3. 그렇지.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12. 12. 그 다음? 24. 24. 그 다음? 28. 그 다음? 26. 이렇게 몇 개가? 8개. 8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A가 얼마라면? 96이라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A가 만약에 얘보다 더 커지면 예를 들어 192다 이거의 두 배네. 그럼 같아진 경우 나와 안 나와? 때려주면 안 나오겠지. 됐어? 8개가 아니라 더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갔니? 그러니까 원하는 A값은 얼마? 96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갔지요? 표현이 갔니? 오케이 정답!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제품 문제 하면 되니까. 자, 다음 80 몇 번? 1번 하고 82번. 자, 두 개 갑니다. 1번, 2번.
자, 81번 먼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한번 이거는 얘기했었는데 하나의 등식에 SM과 AM이 같이 오는 됐어? 등식에 누구하고 누가 같이 들어오면 SM과 AM이 같이 들어오면 물어보는 걸 확인하고 다시 뭐하고 물어보는 거 확인하고 모두 SM으로 또는 모두 AM으로 이렇게 붙인다가 기본입니다. 이해하니? 이때 사용하는 식은 단순해. SN에서 SM-를 빼면 무조건 얼마야? AN. AN. 그거밖에 없어. 됐니? 자, 다시 갑니다. 거기에 수열 중괄호 AN 받고요. 첫 턴부터 N한까지 합 SN 받지요? SN은 뭐라고 나왔어?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AN분의 1 나왔잖아. 됐어 안 됐어? SN과 AN이 하나의 등식에 같이 나왔지? 그때 뭐 구하라고 했니? A. 다시 A. 50 찾으라고 했지. 아. 맞아 틀려. 다시 뭐 찾으라고? A 50. 그러면 이거는 어떤 풀이를 해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초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막히면 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표현 이해갔니? 기초로 나올 때도 있고 얘가 지금 한 바퀴를 돌아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기초로 가라는 건 등식 나와서 A50 물어봤잖아. 그럼 모든 식을 다 뭘로 고쳐야 돼? A. 그렇지. 이쪽 계열로 고치라는 거야. 그럼 말 쓸 수 있는 건 누구에서 누구 빼면? S에서 SN-1을 빼면 뭐 나오니까? A. 그렇지. 그러면 이 밑에 여기서 빼야 되니까 S5를 N-1을 2분의 1에 다음 SN-1으로 A N-1 더하기 N-1분의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런 다음에 얘들을 뭐 해버리라고? 빼요. 빼버리라고. 근데 그럼 좌변은 뭐 나와야 되고? AN 나와야 되고 얘는 2분의 1에 얘에서 얘 빼야 되니까 AN-AN-1 플러스 AN분의 1 마이너스 AN-1분의 1 됐냐 안 됐냐? 그럼 여러분시키는 일단 2분의 1 지워버리면서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다 2 곱하겠지? 근데 여기 AN 있고 여기도 AN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럼 그대로 이항하게 된다면 AN 다음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플러스 AN분의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좀 더 얘를 알아보기 쉽게 붙인다면 이 식과 같겠지. AM 플러스 AM 마이너스 1은 AM분의 1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됐냐 안 갔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이라는 걸 전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얘를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중에 이런 형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못 한다는 거야. 표현이 이해됐니? 그렇다면 기초로 그대로 갔더니 안 돼. 안 되니까 다시 가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니? 이게 문제마다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나 물어보는 거 형태로 간다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라고. 표현이 이해가니? 그럼 여놈을 쉽게 해서는 다시 SN이 2분의 1 곱하기 AN 더하기 AN 마이너스 AN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요 식기에서 AN을 고쳤더니 못 풀어. 그럼 누구를 고쳐야 돼, 다? SN. SN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SN-SN-1. 그렇지. 얘가 싸가서. 그럼 그게 다 끝인 거라고. 그럼 SN이란 놈의 식기는 2분의 1배. 다음 요 식기가 SN-SN-1이고. 그럼 얘도 당연히 뭐 해야 돼? 바꿔야겠지요? 그럼 바꾸게 된다면 요놈도 뭐 마이너스? SN-SN-1분의 얼마? 1로 고치시고 좌우 양변에 얼마 곱하면? 2 곱하면 여기에는 뭐가 되겠니? 2 곱하기 SN이지? 근데 여기 SN 있잖아.
하나 넘어가겠네? 그럼 여기 넘어가면 SM만 남겠지요? 얘까지 넘어갑니다. 플러스 뭐 SM-1을 다음에 요게 5-, SM-1 1분의 1이 될 것이고 다음 얘를 그대로 정리하면 SN 플러스 SN-에서 SN 마이너스 SN-를 곱하는 거죠. 그럼 뭐 쓸 수 있어? 합쳐 쓸 수 있죠? SN에 뭐에서? 제곱에서 SN-1의 무엇을? 제곱을 뺀 게 얼마? 예.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아 어떤 n번째를 제곱했잖아. 그럼 아까 전에 이들이랑 똑같아. 이 자체를 몇 번째라고 치면 n번째. 그럼 얘는 몇 번째? n-1. 그렇지. 즉 얘가 n번째에서 n-1 몇 번째를? 1번째. 1번째를 뭐 했더니? 했더니. 뺐더니 얼마 나와? 뭔지. 다시 n번째에서 n-1번째를 빼! 등차례. 그렇지! 끝이라니까.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인지하라 그랬잖아. 됐냐 안 됐냐? 등차. 공차 얼마짜리? 1짜리. 그럼 누가? SN의 제곱이라는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근데 우리는 초항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S 몇을 찾아야 돼? 1. 1 찾아야 되겠지. 그럼 S1을 찾으셔야 돼? S1 찾기? 그럼 S1을 찾아야 되면 여기다가 N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일단 1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A1 더하기 A1분의 1 나오겠지. 근데 A1이 결국 뭐랑 똑같니? S1이잖아. 표현이 얘 봤어. 그럼 얘 이항하게 되면 2 곱하기 S1 넘어가면 S1은 S1분의 1이 될 것이고 S1의 무엇이? 제곱. 제곱이 얼마? 1. 예. 근데 우리는 이게 1마당이었잖아. N번째항이었잖아. 그럼 첫 번째항 뭐야? 다시 첫 번째항 표현 시작. S1의 제곱. 그렇지. 그게 첫 번째항이니까 걔가 1이야. 표현이 얘가 쌓아가서 그러면 결국에 SN의 제곱이라는 요 일반항은 초항이 얼마고 1이고 공차가 얼마짜리인 1짜리 무슨 수열? 등차수열. 됐어 안 됐어? 그럼 연호식의 일반항과 하면 뭐? 안 나오죠? 됐냐 안 됐냐? 근데 연호면서 우리 뭐 구하라 그랬냐면 SN을 구하라는 일단 알아내셔야 되니까 그럼 SN은 정확하게 몇 가지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나와야 되는데 모든 항이 무슨 수? 양수. 양수. 모든 항이 양수야? 그럼 모든 항이 양수면 SN도 다 무슨 수? 양수. 그렇지. 그러니까 SN은 누구? 루트에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A 몇 찾으라고 그랬어? 50. 50은 그럼 S 몇에서? 50에서 S 몇을? 49. 뭐 하시면 되니까? 네. 빼면 되니까 루트 얼마에서? 50에서 루트 얼마를? 49. 빼면 끝이겠지. 됐니? 정답? 아, 선생님 82번은 하나 넣으니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오케이.